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만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히브리 민족을 치실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장정 60만 노동자에 대한 임금 협상이나 노동 처우 개선이 아닌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로 바로와 정면 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이 자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6개월 동안 10번에 걸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와 협상할 수 있도록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기적으로 협상 동력을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10번 중 9번을 그들의 뛰어난 문명, 즉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막아냅니다.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바로의 피말리는 협상 과정은 하나님의 재앙,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1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점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에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지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혈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이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제사를 위한 사흘길 거리의 광야 그리고 나일강입니다. 등장 인물은 모세, 아론, 바로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사흘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사흘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사흘 동안을 일컫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흘길은 창세기의 사흘길에 기반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노예들의 노역을 단 하루도 쉬게 할 마음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동족 히브리인들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며 더욱 가혹해진 노역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고도의 바로의 정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당시 애굽은 벽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돌 작업은 중노동에 속한 일로 이러한 일은 주로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애굽의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벽돌은 나일강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밀 재배 후 남은 것으로 미리 잘라놓았던 짚을 섞은 후 틀에 넣어 제작했습니다. 짚이 부족할 때는 갈대 등의 부스러기를 넣기도 했고 그냥 진흙만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애굽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일에 짚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행정명령은 히브리인들 스스로 집까지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인들에게 불가능한 작업 목표량을 정해주고 전보다 더 갑하고 압제 않은 폭력을 가해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계획대로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히브리인들의 모든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달 1월 미주 목회자분들을 위해 통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그리고 1월 23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온침례교회에서 이어서 1월 28일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통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미주 지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